냄새 맡게 해줘야지. 고양이 산책 어렵게 생각하시죠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딱 3분 안에 산책 팁 알려드립니다. 우선 준비물은 낚싯대 장난감이 필요합니다. 신상품일수록 더 빨리 산책이 가능하고요. 깃털 종류보다는 물기 쉽게 인형이 달리면 좋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까요? 꼬마와 멋진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. 산책해 보니까 뒤뚱뒤뚱 걸음걸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.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되고요. 집사도 함께 움직이니까 낚싯대만 흔드는 것보다 반응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둘 다 산책이 처음이라 합이 약간 안 맞아서 다리 사이에 낚싯대가 걸리거나 물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점점 괜찮아질 거고요. 꼬마가 저를 산책시키는 느낌적인 느낌? 할 땐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도 똥개 훈련 하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북한산 시라소니를 산책시켜 보겠습니다. 역시나 신상을 좋아하는 자녀답게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. 저는 산책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사냥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? 지금까지 진지한 듯 아닌 듯 고양이 산책시키기에 대해 말했는데요. 이제 좀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산책이 필요 없습니다. 간혹가다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꼭 하네스를 해주셔야 해요. 근데 하네스를 채워도 풀고 도망가거나 액체처럼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저는 산책냥이를 길 가다가 한번 동물병원에서 한번 봤는데요. 너무 신기하고 같이 좋은 곳으로 산책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알아보니까 한번 산책을 시작하면 고양이가 바깥까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영역이 괜찮은지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자고 보채고 안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강아지들은 산책이 필수라고 하지만 고양이는 필수가 아니며 오히려 사냥놀이로 본능을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하루에 20분 정도 두 번 세 번이면 된다고 인터넷에 나오지만 제 경험으론 한 3시간은 놀아줘야 욕구가 충족되는 것 같네요. 뭐 양반향이지만요.